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도그랜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 한번 여기로 나가서 그냥 한번 약간 빌로그 하는 것처럼 아웃라이더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전그 게임 며칠 전에 샀는데 그냥 계속 도굴 친구들이랑 좀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. 엄청 재밌어요. 마음에 들어요. 특히 뭐 원래 그런 룻 게임 진짜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룻 게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근데 전 이게 뭐 PS5로 하는데 문제가 몇개 있어요. 심한 문제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전그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하면서 뭐 요즘 그냥 그 서버 계속 크래시하고 있죠. 근데 플레이스테이션으로는 뭐그 서버 크래시로 뭐, 제 콘솔도 크래시하고 있어요. 그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. 왜냐면, 그냥 그, 뭐, 그 콘솔 완전 크래시하고, 그 다음에는 항상 그런 다른 화면이 떠요. 그냥 그런 에러 상황 확인하는 중, 그런 메시지를 떠요. 근데 뭐, 80% 그냥 끊어요. 그래서, 그냥 그, 콘솔에 있는 버튼으로 콘솔을 끊어야 돼요. 껴야 돼요. 꺼야 돼요. 그거 지금 이미 몇번 했는데 특별히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리고 오늘은 그냥 게임 하면서 갑자기 그 컨트롤에 있는 플스 버튼이랑 그리고 다른 버튼도 있어요. 그 뮤트 버튼 지금 한국어 어떻게 부르는지 까먹었어요. 그것도 갑자기 계속 사용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그 USB 케이블을 뽑았어요. 그리고 컨트롤러를 그 무선으로 연결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또 버튼으로 그 콘솔을 꺼야 했었어요. 근데 완전 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그 전기 케이블을 뽑아야 했었어요. 그런 좀 문제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전 이제 콘솔이 고장 가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건 좀 별론데 그냥 다른 게임 뭐 요즘 플레이스테이션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게임 때문에 그런 콘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 좀 별론데 왜 요즘은 사람들이 그냥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서 그냥 바로 살 때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. 그거 좀안될것 같아요. 근데 그냥 궁금하는데 여러분도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5로 이 게임 하신다면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 괜찮은지 그거는 참 궁금해요. 그래서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.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 게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거 좀 궁금해요. 아마 나중에 영상도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. 그냥 뭐 그런 무기 리뷰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. 아직 모르겠어요. 저는 일단 패치를 기다릴까요. 패치 나온 다음에 다시 그 게임 할 거예요. 근데 계속 그냥 콘솔로 무슨 문제가 생기다면 아마 그냥 그 콘솔 손으로 보내야 될것 같아요. 그냥 한번 고쳐달라고 그거. 무슨 콘솔로 무슨 문제도 있을지도 몰라요. 근데 뭐이 게임으로 문제가 시작했어요. 아무튼 저는 그냥 기분이 나빠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뭐 그냥 궁금해요. 여러분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.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